장애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설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이 전해졌는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화성시청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더 아름다운 세상 설립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더 아름다운 세상은 일하는 장애인, 소득 있는 장애인의 표어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장애인 모델 양성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내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사시든 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시작을 하는 저희 더 아름다운 세상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시고 2023년에는 보다 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미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념식 현장에서는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 학생들의 발표회도 진행됐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은 모델 양성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애인 모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워킹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축하 공연을 위해 방문한 강월래 씨는 모델 아카데미 학생들을 응원하는 한편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만큼 재활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집에서 나오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일하다 다투게 되면 화해를 하고 또 같이 힘을 내고 또 다시 또 꿈을 꿀 수 있고 이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응원해주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죠. 새해는 2023년 토끼띠 해입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 뛸 수 있도록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바깥바람도 쐬고 공기도 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불어가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행이 밝은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